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웡을 가지고 웡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일닭, 웡, 3피스 보일닭, 웡 3쪽, 새 토막, 합 캐럿, 원 어니언, 투 갈릭 피스, 요거는 그린 페퍼, 나중에 장식할 거예요. 그리고 그라운드 포크, 돼지고기 갈은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넣고 먼저 웡은 채썰기가 힘드니까 그냥 강판으로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판으로 채 칼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주시고요. 원향이 진해요. 이렇게 넣고요. 위험하니까 꼭 찍어서 갈아주시고요. 이것도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당근도 딱딱하니까 캐럿 하프, 당근도 이렇게 딱딱한 거는 제 칼로 썰어 주시고요. 그렇고요.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보일닭. 이렇게 담아 주시고 나머지 남은 것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어니언, 양파, 양파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얇게 다져주세요. 찹스. 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나머지도 이렇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갈릭 투 갈릭 피스 투 피스 갈릭 마늘도 두 쪽 슬라이스 해서 마늘과 양파를 이렇게 섞으면 양파의 맛이 더 강해지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도 다져주시고요.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이제 다지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포커츠 그린 페퍼 포커츠 하나는 나중에 장식으로 얹겠습니다. 어슷어슷 이건 맵지 않은 아삭이 고추예요. 이거는 여기 두시고요.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넥스트. 다음은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 테이블 스푼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 주시고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캐럿 당근 우엉 볼닭 다 넣어주세요. 볼닭을 먼저야 되나? 이렇게 해서 10minutes 10분간 볶아주세요. 간은 하지 않고 그대로 볶아주세요. 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10minutes 10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first 이건 라이스 와인이에요. 라이스 와인 청주 고기의 잡냄새 잡기 위해서 청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냄새를 날려주세요. 이렇게 나쁜 냄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냄새가 다 날라갔으면 여기에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얼른 1 2 3 4, 5 5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볶아주세요. 이렇게 스티어프라잉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서 간장과 케찹이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1미닛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고요. 자, 1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거의 볶아졌으면 이건 물이에요. 워를 물 원 투 쓰리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그럼 약간 촉촉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1분 1 미닛 스티어 프라이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촉촉한 덮밥이 될 거니까요. 자,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으로 브라운 블랙페퍼 한 번, 두 번, 원, 투 뿌려주시고요.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고루 섞어주면 다 됐습니다. 맛있는 냄새. 자,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볼에 밥을 푸시고요. 오늘 덮밥이니까 오늘은 이게 3인분이에요. 3인분이니까 이렇게 3등분 나눠주시고요. 3등분 중 하나 이렇게 밥에 얹어주시면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풋고추, 그린페퍼 이렇게 세쪽 올려주시면 우엉 덮밥 다 됐습니다. 좀